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민이에요.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얼굴 공개를 두 번째로 하는 이유는요, 오늘 재밌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그 전에 첫 번째 제가 얼굴 공개를 했을 때, 얼굴 공개라는 영상을 올렸을 때 여러분들 댓글이 5,000개를 달아주셨어요. 5,000개 중에서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첫 번째는 잉여민님 못생겼어요 라는 댓글이 굉장히 많았는데, 아, 여러분들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저는 상처를 하나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맞습니다. 저는 못생겼고요. 그렇게 잘생긴 얼굴은 아닌 거 저도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자, 그 두 번째는 잘생겼어요 라는 댓글이 많았는데, 잘생겼어요 댓글은 아무래도 팬심에,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착한 마음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저한테 잘생겼어요, 잉여민님 용기를 가지세요, 이런 게 아니었나. 여러분들 덕분에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영상을 찍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는 무섭게 생겼어요 라는 댓글이었는데, 절대 저는 사람을 때려본 적도 없고요, 싸움도 안 해봤고요. 그리고 나중에 어렸을 때는 또 애들한테 정말 착하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성격도 진짜 온순하고요, 순진한 편이고요. 네, 얼굴 때문에 오해가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절대로 사람을 때리거나 뭐 그러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무섭게 생각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댓글 쓰지 마라. 죽는다. 절대 저는 사람을 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본론으로 넘어가서 오늘 여러분들과 재미있는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아키네이터라는 사이트입니다. 그 사이트는 뭐 하는 곳이냐. 자, 제가 혼자서 연예인 김태희 씨를 머릿속에서 생각하고 있다면 그 머릿속에 생각하는 사람을 맞추는 사이트입니다. 네, 여기입니다 여러분들. 아키네이터라는 사이트인데, 여러분들 이 사이트에서 어떤 것이든 제가 생각하는 인물을 맞출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은 한번 잉여맨도 나올지 한번 찾아볼게요. 잉여맨부터 시작. 실제 소설 만화 인물을 생각하십시오. 맞추어 보겠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제 나이는 24살이죠 24살. 네, 질문이 여자입니까? 라고 나오네요. 일단은 저는 남자니까 아니요. 한국인입니까? 예. 유튜버입니까? 유튜버인 걸 알려주면은 벌써 반은 들킨 건데? 일단은 유튜버 맞습니다.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두 글자입니까? 잉여맨 세 글자죠? 아니요. 안경을 쓰고 있나요? 아니요. 카라스노의 주장입니까? 이게 뭐죠? 아니요. 당신의 캐릭터는 힙합 앨범을 낸 적 있습니까? 아니요. 와우 또는 롤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인간입니까? 네, 인간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여러분들. 리치왕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저는 뭐 게임하는 사람이니까 마인크래프트. 예. 당신의 캐릭터 이름이 세 글자입니까? 예. 이거야 들키는 거 아니야? 얘 표정이 지금 밝아졌어. 왠지 들킨 느낌. 들켜버렸군. 가면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요 안 쓰고 있죠. 공개 연애를 합니까? 아닙니다. 전 여자친구 없기 때문에. 항상 선글라스를 끼고 있습니까? 아니요. 샌드박스 멤버입니까? 아닙니다. 마귀입니까? 그게 뭐죠, 마귀가? 음란 마귀는 알아도 마귀는 잘 모르겠는데. 제복을 입습니까? 제복이라, 제가 정장을 입고 있는 캐릭터긴 한데, 제복일까요? 아닌 것 같아요. 제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헤이즐런너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당신의 캐릭터에서 형제 잡의 남매가 있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네. 가족은 있어도.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입니까? 예, 찾을 수 있는 거 맞아? 군대에 있거나 군대를 다녀왔습니까? 제가 군대를 다녀오긴 했거든요. 맞출 수 있을까? 예. 자전거와 관련이 있습니까? 자전거. 옛날에 방송에서 자전거 교통사고로 봄수가 죽은 적이 있는데, 관련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일단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마인크래프트를 많이 하나요? 네, 맞죠. 마인크래프트 많이. 잉여맨의 멤버입니까? 어떻게 알았지? 들켜버렸군. 근데 잉여맨의 멤버는 아니잖아요, 그쵸? 저는 잉여맨이잖아요, 그쵸? 아니요. 와, 소름!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 딱히 저에 대한 질문이
잊지 않았는데 뭘까요? 제 캐릭터가 노란색 머리다 뭐 이런 거 물어봤으면 맞출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았지? 어? 와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알았을까? 군대를 다녀온 거 때문에 그런가? 오 진짜 신기하네. 와 장난 아닌데? 야 이거를 그냥 맞추네요. 와 신기하다 아키네이터. 야 아키네이터 씨, 오 천재 인정? 인정. 오 야 진짜 장난 아니네. 이거 맞춰버렸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아무나 생각을 해서 아키네이터가 과연 맞출 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지 맞춰보세요. 이번에는 제가 한번 아무나 생각해볼게요. 아무나 생각하고 아키네이터가 과연 내 생각을 읽을 수 있을지 보죠. 일단은 누가 좋을까? 좋았어 생각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여성입니까? 아니요. 게임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존 인물입니까? 예. 당신의 캐릭터 이름은 두 글자입니까? 예. 당신의 캐릭터 눈동자가 보라색입니까? 아니요. 샌드박스와 관련이 있나요? 아닙니다. 마인크래프트와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영국인입니까? 아닙니다. 양팀의 멤버인가요? 아니요. 팀의 리더입니까? 아닙니다. 무기징역형을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닙니다. 검은색과 관련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보건복지부와 관련이 있습니까? 아 아닐 겁니다. BJ 학원님의 고민입니까? 예 맞습니다. 동물 캐릭터입니까? 아닙니다. 와! 이럴 수가! 내 생각을 완전히 읽어버렸어! 아 이럴 수가. 아 오랜만에 제가 핑맨 친구 이 친구를 생각해봤는데 아 한 번에 나와버리네. 아 네, 같은 맨맨이잖아요. 잉여맨 핑맨. 그래서 한번 생각이 나서 한번 해봤는데 이게 나와버리네. 아 어쨌든 아키네이터는 뭐든지 찾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뭐든지 찾는군요. 아 정말 인정합니다. 인정. 네 어쨌든 여러분들 아키네이터라는 재밌는 사이트를 한번 해봤는데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네 좋아요랑 구독하기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 많이 작성해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